주진 안민석원입니다. 우병우 씨. 예. 잘못한 게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거 있죠? 질문해 주십시오. 민정수석이었죠? 예.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맞습니까?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까? 예. 미안하단 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죄도 없는데 왜 도망다녔어요? 도망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현상까지 그랬어요. 현상과 근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지금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현상금, 집을 떠나서 현상금 걸린 거 어떻게 생각 들었어요? 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국민들이 우선 거예요. 피신하는 동안 부인은 뭐라 그러던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뭘 했어요? 도피 생활이 아니고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세월호에 우병우 정인의 자식들이 타고 있었더라도 구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그랬겠습니까? 수사 방해한 적 없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바보라 국민들을 바보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제가 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뭐 비서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조금 훌륭합니까? 아주 훌륭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는 김기춘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존경합니까? 예, 거기도 존경했습니다. 김기춘, 박근혜를 존경하는 우병우 정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두 사람이 국정농단을 함께했던 최순실을 우병우 정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모르는 것이 영업비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까? 김기춘하고 작정했죠? 실제로 모릅니다. 당신들의 영업비밀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밀입니까? 국민들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조유혁 대 네.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네. 또? 어머니 아버지 외엔 없었습니다. 기무사 요원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자, 위정은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네, 전혀. 자,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외에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님은 정인에게 뭐라 그러던가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신대위가 말하기를 조대위가 주사는 다 놓았다. 맞습니까? 처방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처치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주사 처치한 적은 없습니다. 목에 혈관 주사 놓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 목에. 목에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14년 4월 15일 16일 전후에서 김상만을 본 적이 있습니까? 14년 언제 말씀이십니까? 4월 15일 16일. 없습니다. 김영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재, 박채윤이가 관제에 들어온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성형시술, 필라시술, 리프트실 시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인이 이런 시술도 도운 적이 없겠네요? 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의무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입니다. 인퓨전 펌프입니다. 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땐 본 적이 있지만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따라서 조희옥 대위는 프로포폴을 단 한 차례도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네, 맞습니까? 청와대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프로포폴 처음 봅니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불면 증세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료 진료라서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수면제 주사한 적이 있겠네요? 수면제 주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불면증은 이때 수면제 주사는 놓은 적이 없고 약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수면제 주사를 의무실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은 준 적이 있나요? 수면제 약? 그것도 개인적인 의료 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준 적 같습니다.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툼가글입니다. 네,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습니다. 어떤 같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처방이 있으면 전달드렸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